3시 까나요? 원래 벌써 들어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집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인테리어 시작. 그래서 3주를 더 살아야 됩니다. 원룸에서. 현실인데 충전 들어가네. 나 아직 번호를 모르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가 12월 한 23일부터 살 공간이고 여기 화장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세식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아니 구입한다 입주하실 때 이런 거 옵션 같은 거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게 가격만 되게 비싸고 100만 원 넘게 주고 한 건데 나중에 후에 뭔가 외부 업체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시설도 좋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살기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저도 촬영도 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지금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해요. 여기는 와이프 뭐 일도 하고 책도 좀 읽고 뭐 그런 용도로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제일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여기는 마이프로틴 아마 저장고가 될 것 같습니다. 켜지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제 방음 시설이 될 거예요. 스튜디오 조명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BMS 대중소 친구들 그 모임도 여기서 아마 할 것 같기도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주로 할 방송 공간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아.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키다리형입니다. 자,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처음에 보신 것보다는 주문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여드려요. 여기도 저희가 아직 이거 불 켜는 방법을, 이거는 맞다. 자동으로 불 켜지는 거. 자, 이렇게. 짠. 이것도 바뀌었고, 다 간접조명. 분위기 있죠. 사실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잘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근데 중문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렇게 여니까 찬 공기가 많이 느껴져요. 아파트 필수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옵션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사제로 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불을 다 켜놔서 그러는데 요즘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한번 찍어주세요. 센서가 달려있어서 저녁에 굳이 화장실 불을 켜지 않아도 저기 보시면 간접조명이 들어있어서 저녁에 화장실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즘에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서재로 쓸 방인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인테리어도 안 했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따로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복도인데, 자, 이렇게 불을 다 설치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와이프 아이디. 자, 그리고 이거 또 까먹었어. 웨인스코티. 아, 웨인스코티. 이게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옛날 우리 어머니 장롱에서 많이 봤던 건데, 웨인스코팅. 그리고 여기는 저의 공간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아직 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누가 봐도 방송하는 방 같긴 한데, 들어와 보시면은 목소리가 확 달라져요. 전부 방음 시설을 다 해놨고, 조명도 더 빵빵하게 달아놨고, 여기서는 뭐 웬만큼 소리를 질러도 아마 밖에서 안 들리지 않을까.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네. 자, 이 공간 다들 기억나시죠? 이 공간을 제 공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저희 창고로 쓰기로 했고, 제 공간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짠! 여기가 제 공간이에요. 이제 여기에 보충제부터 해서 이렇게 제 간식, 영양제 다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비춰주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새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영상에 비춰진 건 없고. 그리고 요거 좀 비춰줘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와이프 기준에 있어서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냥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놨더라고요. 그래도 뭐 먼지 안 타고 해놨고. 자, 그리고 여기가 뭐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쓰는 게 없는데, 와이프가 가장 크게 신경 쓴 공간인데, 조명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습니다. 안 보이는 곳 간접부터 해서 직접 조명 엄청나게 많이 달았고, 여기서 아마 홈트라든지 뭐 다양한 콘텐츠를 촬영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꾸며봤고요. 인테리어부터 뭐 소품까지 다 와이프 아이디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소파 어때요? 아, 이 소파 때문에 와이프가 수원이랑 분당을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사실 저는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방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요리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도구라고 해야 되지? 조리도구? 조리도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뭐 블렌더, 뭐 커피머신, 칼, 도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칼도 샀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톤을 보시면 이것도 다 와이프가 바꾼 거예요. 이 약간 찐 녹색? 네, 찐 녹색의 무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인테리어는 이런 것도 다 정해주셔야 된다. 골드 색상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춘 거예요. 디테일.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골드. 자, 이렇게 맞췄고, 주방도 역시 조명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걸 하실 때 완성이 되기 전에 전기공사 하시고 나서 저녁에 한번 꼭 와보셔야 돼요.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우연치 않게 왔다가 이 공간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거 조명을 좀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없었으면 엄청 어둡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끄면은 진짜 엄청 어두워. 수정하기 전에 거기 계세요. 네, 여기 계세요. 알아요? 오, 알아요. 이봐요. 이게 엄청 어둡죠. 카메라는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녁에 꼭 한번 와보셔야 돼요. 안방. 꿀이다 와이프 아이디어. 보시면은 이런 색상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차를 사면 이런 색으로 사야 될까봐. 좋아요. 네, 와이프가 녹색을 좋아해서. 한국 사람이 원래 녹색을 안 좋아하는데 DNA에 외국 사람이었나봐요. 한국 사람이 원래 녹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품을 팔아봐도 그렇고 그린 색상이 제일 안 나가는데 저희 집은 다 녹색입니다. 보시면은 얘도 그레이 같지만 약간 녹색빛이 돌아요. 다 커튼도 한번 보여주시고. 자, 커튼도 약간 녹색이 있어요. 맞아. 다 녹색을 약간 끼고 사가지고 다 녹색 톤이 있고.
저희는 약간 녹색 톤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조명도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개 추가했고 무드등? 무드등 되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한번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네. 하, 하나 좀 바꾸고 싶은 게 침대인데 침대가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짧아요. 근데 이게 킹이라는 거. 침대도 뭐 이렇게 맞춰주는 데가 있나? 있지. 있어? 다음에 할 때는 침대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안 좋게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살 거예요, 돈 아까워서. 아, 그래요? 네. 자, 와이프가 그린 색상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자, 보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단옥색이에요. 네, 요게 이제 저희 헤어 프리미엄 헤어토닉인데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손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색상은 다 녹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져본 적이 없는 공간인데 드레스룸 상당히 크죠? 사실 이거 방으로 써도 되는데 다 빼내면 그쵸. 여기 방송방으로 쓰면 딱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옷이 많습니다. 다 비슷해서 그렇지 옷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다 저와 제 몸에 맞는 옷들인데 마이프로틴의 최대 단점이 옷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사이즈가 모델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막 작은 사이즈도 옷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룩북이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작은 사이즈 뭐 저한테 작다는 거지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보통 라지, 엑스라지 이런 옷들을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가 확실히 밝아요. 조명이 조도가 진짜 너무 밝고 여기서 만약에 촬영한다면 내가 봤을 때 조명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어. 네, 너무 밝아서 너무 예뻐. 조명을 진짜 때려박을 수 있는 대로 다 때려박았어요. 비고 싶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조명을 잘못 달면 인테리어 한 게 안 살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라는 공간이 대부분 불을 안 켜는 시간에는 대부분 다 나가 계시고 출근하고 뭐 외출하고 다 나가 계시고 집에 쉴 때는 사실 다 조명을 켜고 있을 텐데 조명 잘못 설치하시면 되게 어두침 심하고 어두워져요. 그리고 아니 그래서 나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얼마 없다, 돈이 얼마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조명만 하는 걸 추천. 조명? 그리고 지금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사실 저희가 이 집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안 보이겠죠? 아, 네, 지금 어두워졌네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죠? 아, 요거는 저희가 낮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제 연령대 분들이 대부분 제 채널을 보실 텐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아야만 한다. 서울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여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여주 홍보대사도 아니고 하지만 서울 나가는데 한 50분? 1시간이면 충분하고 너무 조용하고 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차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 곳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추가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막 인테리어를 끝냈기 때문에 아마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안에서 혹은 저희 여기 인테리어를 맡아주신 분에게 이제 여쭤보고 댓글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집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인테리어도 저희가 다 했고 그래서 저희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테리어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